비 오는 대구입니다. 대구 막창이라는 집에 왔어요. 위치는요. 서울이 되고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옆이에요. 유명 맛집입니다. 이게 야구 선수들 사인이죠? 네. 제가 야구 룰을 몰라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아는 사람 딱 한 명 있다. 이 사람 딱 한 명 알아요. 아무도 몰라. 자, 사장님입니다. 야구 선수인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창을 이렇게 막창에도 고기들 초보를 먼저 하고요. 각자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구워서 먹습니다. 맛있겠죠. 대구의 막창이 유명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사장님. 주문이 들어와서 포장입니다. 닭발이죠? 예, 닭발. 이게 인기 있습니다. 신메뉴 같아요. 오호! 이 사장님과 저희 관계는요, 제 사촌 동생의 남편이에요. 몇 년생이죠? 82년생. 82년생. 나보다 4살 어려. 유명하다면서 왜 식당에 손님이 없냐고요? 굉장히 일찍 왔어요. 이제 숯불을 만들고 있는데, 포장 손님도 많고, 뭐 평일도 그렇고, 주말은 뭐 하고, 자리가 없습니다. 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창에 찍어 먹는 소스인데, 집집마다 조금 달라요, 맛이.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여기 뭐가 들어간지는 알거든? 땅콩 가루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구르트 혹은 요거트 같은 것도 들어가요. 내가 좀 알아. 기존에 된장이 아니라 쌈장에다가 땅콩 가루 넣고 뭐 하는데 집집마다 그 배합이나 비율이 좀 다르면 맛이 달라져요. 손 닦았어요. 이걸 듬뿍 넣습니다. 고추는 손으로 하기 그렇고 그냥 거의 다 넣습니다. 이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굽힌 막창을 여기에 푹 담궈서 얘들이랑 같이 먹어요. 알아, 잘합니다. 네네. 제가 고기 굽는 걸 즐겨요. 그래서 얼마나 고기 집가도 서로 바쁘면 이렇게 우울한 보시한도 맞아요. 사돈 바쁘면 좋지. 바쁘게 살아야 돼. 막창이 나왔습니다. 대구 막창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막창집이 있고요. 이 동글동글한 걸 이렇게 해서 넓적한 막창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글동글한 막창을 좋아해요. 막창을 왜 이렇게 조금 얹었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 고깃집 가면 대화가 전혀 안 돼요. 맞죠? 그래서 굽고 좀 굽고 또 더 얹고 굽고 더 얹고 그렇게 합니다. 미리 구워놓으면 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 미리 구워놓으면 그러니까 타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에 급하게 먹게 돼요. 허겁지겁. 그러다 보면 맛도 음미도 못하고. 그럼 불판을 자주 갈아야 되냐? 아니에요. 지금 여기 굽잖아요. 불판을 약간씩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갈고 이걸로 그냥 그 식사 끝냅니다. 아이고, 짜글짜글한 맛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세요? 식당들 알바하는 사람들은 알바 기간 동안만 고기를 구워 먹고 배웠지만
저는 30년 이상 곰을 먹었어요. 막창 제가 먹는 방법은요, 이 막창을 여기다 푹 담굽니다. 여기다가 푹 담굽니다. 푹 담굽니다. 푹 담고요. 푹 담굽니다. 찍는 게 아니에요. 대구 막창은 찍는 게 아닙니다. 푹 담굽니다. 샤워를 시켜요. 네, 샤워. 푹 담굽니다. 그리고 좀 놔둡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청양고추랑 쪽파, 쪽파 맞죠? 그거를 이게 더 얹습니다. 다 얹고요. 생마늘 하나 딱 합니다. 그리고 고기 먹기 전에는요, 저 항상 물을 마십니다. 물맛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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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가까이 갈까? 하나. 저는 이 고추랑 쪽파 듬뿍듬뿍 넣습니다. 담굽니다. 아까 젓가락으로 한번 보여줬는데 원래는 제가 이거 숟가락으로 퍼버렸고요. 사장님, 라면 하나만. 자신 없어요. 입선장 다 날아갑니다. 고기 얹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경희 씨가 고기 얹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고기가 있어요. 남아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고기 먹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러면 걱정한다고, 어, 불파 사잖아. 그럼 한 번도 안 바꿉니다. 자신 없어요. 고기 있어. 불파 하나 팔아. 고기 있어. 근데 왜 떠올리라는 거예요? 상추 겉절이에요. 정말 농사 지금 안 찍었지. 상추 아침에 먹었지. 지금 비가 와서 해뜰 때 찍었잖아요. 아, 아니 아침 먹을 때만. 엄마는 그렇게 바삭바삭해야 맛있어요. 이것도 취향이 있는데요. 그 바삭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이제 좀 촉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후자입니다. 촉촉한 거. 경희 씨가 좋아하는 상태가 됐나봐요. 광대 두 개. 몇 개 넣을 거야? 두 개. 두 개? 넣쳐래? 아, 나는 근데 그거 안 넣어. 양파 안 넣어. 맛있죠? 사람들 취향마다 좀 다른데요. 이게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이거 경희 씨가 좋아하는 바삭바삭한, 네, 꼬들꼬들한 맛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촉촉한 맛을 좋아해요. 익었잖아요. 먹거든요,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식점 가서 막 평가할 때, 와, 입에서 고기를 먹어버렸다. 그러는데, 고기가 씹는 맛이 고기 있는 맛도 있는데, 우리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이 어금니로 남의 살을 이렇게 지근지근 씹는 이 식감으로 오는 그 쾌감이 있는데, 왜 입에서 녹아야 돼요? 씹는 맛 비슷해요. 그 씹는 식감도 약간 더럽게 먹어요. 거의 뭐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니 곰은 탈랑다 그러는데 탈랑도 없고. 매일 고기 먹기 때문에 저 고충제 있죠, 고충제. 한 두 달에 한 번? 먹고 싶을 때 먹어요.
너는 하루 동안 우리 인간들이 소비하는 음식, 액체든 고체든 중에 가장 많은 소비량이 물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밀도 아니에요. 우유도 아니에요. 옥수수도 아니에요. 이게 1위에요. 콜라. 물보다 많이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해를 왜 못하냐? 콜라에 대한 소비가 해외 외국인처럼 극단적이지 않아요. 고기 또 들어갑니다. 코카콜라가 언제 만들어졌대요? 저 저한테 만들어진 연도는 모르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일찍 만들어진 음료예요. 환타가 콜라 다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콜라는 환타는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독일에 누가 환타를 만드는 줄 알아요? 히틀러. 환타를 왜 만들었냐? 미국이 독일 사람 독일에게 콜라 안 판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콜라 너무 좋아해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밀수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히틀러가 야 저거 만들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레시피를 지금도 공개 안 하잖아. 코카콜라는 공개를 안 해.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막 연구하고 해서 뭘 턱 만들어냈는데 색깔이 까맣진 않아요. 돌아지긴 나는데 만족도 높은데 그게 판타예요. 콜라라고 만들었는데 색깔이 안 나가고 음식 거의 막 빠집니다. 다 먹었어요. 맛있었죠? 이쑤시개도 하려고 하니까 이걸 똑같다 진짜? 경희씨 여기 위에 손 한번 잡아봐. 여기 손바닥. 어메 놀래라. 좀 있으면 다 어메 놀래라. 이게 웃긴 게 이래 갖다 대면 열려. 애아이다 열려. 좀 있으면 다 껴. 미치겠다. 나도 처음 봤어 이러고. 뭐 스마트 이쑤시개라고 하는데 잠깐만 손뿐 아니라 카메라도 인식하네? 이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안 닦인다. 자동문 같은 거네. 자동문 엘리베이터 자동문 이런 거 있잖아. 이거네. 자 한번 볼까? 이 발명품이다. 이번에 넣으면 안 매워? 이제 넣으면 안 맵냐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매운 걸 굉장히 잘 먹어요. 그리고 사실 참는 거야. 내가 딴 사람보다 참은 중이 되거든. 그럼 맛있게 먹으러 하나 되고 알아 참는 맛있게 자기야 먹겠지. 거기다가 막장 이게 달짝 생각을 하면서 묘한 맛이거든. 그래 맛있어. 사돈지가. 사돈지가 어렵다고 하죠. 우린 친해요. 진짜. 이게 다 뭐냐면요. 안 쓰는 옷 같은 거 있잖아, 오래된 거. 이걸 가지고 리폼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오래된 수건 가지고 이게 실내화를 만들었는데 이 용도가 이제 이거 겨울용이고 뭐 이건데 이 용도가 뭔가 하면요. 이게 걸레질도 돼요. 그러니까 좀 쉬다가 이게 개수가 두 분 사시는데 개수 왜 이래 많냐 하면요. 이 좀 쉬다가 빨아버려요. 네, 양말처럼.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걸레질하기 힘들잖아. 이 걸레예요, 걸레. 실례와.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들이거든요. 다 만든 거예요.
분양된 것도 많아. 명절 때 누구 오면 그냥 이쁘다 그러고 그냥 줘버리고. 이게 옷으로 만들었다니까? 안에도요, 원단이 이뻐요. 주머니들도 있고. 안 입는 청바지 가지고 만들었어요. 핸드폰이나 뭐 같은 거 쏙 들어가요. 쏙. 이것도 만든 거래요. 이 원단은 어디서 났어요? 원단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원바라서 스커트인데, 스커트 옷인데, 다 뜯어갖고 이렇게 리폼 만들었어요. 이게 단추도, 파는 게 아니라, 바느질도 이렇게 만들었어. 응. 뒷바느질 한번 봐봐요. 얹어갖고 바느질. 가만히 계셔. 오, 씨. 옆으로 와보자. 주머니. 이것도 봐, 이것도 만든 거예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이 옷. 근데 이거는 상원 넣어 입으면 돼. 한 바퀴 돌아보시오. 이건 안감까지 넣었어. 덥겠다, 지금은. 지금은 덥지. 안감까지. 겨울 자전거 내주용이야. 저 겨울에 자전거 타면. 저기 갈게요.